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스터딩 피플 코스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32K 지지선이 돌파당하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제가 엄선한 해외 주요 뉴스 같이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뭐 RSI니 볼린저 밴드니 스토캐스틱이니 뭐 듣기만 해도 어렵고 지루한 지표들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죠. 전 영상에서 한 구독자분이 저한테 투자할 때 어떤 지표를 보시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하락장이기도 하고 머리를 식힐 겸좀 재밌는 지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구글 트렌드인데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구글에 한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했는지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무슨 정확도가 있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2016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 기억하시나요? 이때 당시에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었고, 트럼프의 발언 논란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했는데, 그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때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이 당시의 대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던 유일한 지표가 바로 구글 트렌드였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트럼프의 검색 횟수가 힐러리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때부터 이 구글 트렌드라는 지수를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뭐 대단한 지표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구글에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구글에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검색한 횟수가 7달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반증인데,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웹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몇 주간 길게 횡보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식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구글 트렌드라고 광범하게 사용되는 토픽 트렌드를 분석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동일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쳤냐라는 건데요. 한국으로 치면 지금은 없어진 네이버 실검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구글 트렌드가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키워드 검색어의 최근 5년간 기록을 분석한 결과 19라는 수치를 내놨고요. 이 수치는 12월 이후 최저 수치이고, 불과 두달 전만 해도 이 수치는 86에 달했다고 합니다. 구글 본사에 따르면 구글 트렌드는 이 구글에 검색된 횟수를 가장 여과 없이 날 것으로 보여준다 하고요. 이를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최근 두 달간 지속된 3만에서 4만 달러 사이의 횡보를 이러한 관심도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고요. 이러한 관심도는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때마다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딱 보면 딱 보이시죠? 2018년도 이때 한번 불장이 있었는데, 이때 또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랐었고, 이때 거의 100을 찍었네요. 네, 거의 최고치를 찍었고, 현재 저희가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또 불장을 경험했는데, 그때도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가 같이 함께 움직여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도는 앞서 차트를 보신 것과 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때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가격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구글 검색 횟수가 한 자릿수에서 60까지 세달 만에 올랐는데, 이 시기는 정확히도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찍었을 때와 일치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를 횡보할 때 구글 트렌드 지수가 점차 감소했고, 5월 달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시 검색 횟수가 증가했었습니다. 다만 구글 검색 횟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항상 매수 매도세를 반증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가끔씩 정보만 찾아보고 행동으로 옮기진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은 대중 관심도를 굉장히 높을 때 주목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중들 사이에 포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포모란 쉽게 말해서 fear of missing out이죠. 남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기분을 포모라고 하고요. 보통 이런 정서가 투자자들 사이에 가득 차 있을 때가 가격의 고점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중 관심도가 가장 낮을 때는 하락장 속에서 가격이 가장 저점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트렌드 지수는 5월달 최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지만 2년간 추세로 본다면 살짝 위에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고요. 다른 사회적인 정서 지수들도 대중들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그램이나 레딧, 트위터와 같이 SNS에서 일주일 평균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 횟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통계치들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의 악재들이 분명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금과 같은 다른 시총 최상위 자산들의 언급 횟수를 비교한 통계에서도 80%에서 6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구글 트렌드 지수가 굉장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은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시장의 관심도가 어떻게 되나 체크해 보실 만한 지표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지수를 절대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참고 지표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지루한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한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3만 달러 지지선에 안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애용하는 지표죠. 볼린저 밴드가 조만간 큰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2천 달러 선으로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투자자들을 충분히 유혹하진 못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 하락한 31,750달러 수준이고요. 대부분의 지표들이 더큰 하락을 예측하는 가운데 거래 중입니다. 14일 RSI 지표를 보시면 두 달간 상승했던 트렌드 라인 밑으로 떨어졌고요. 트렌드 변화와 그 힘을 측정하는 MCAD 히스토그램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예측이 아닌 지표들은 현재 가격에서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더 높은 가격대에선 50일 이동평균선 35,240달러에 머물며 유지를 했고요. 그에 따라 볼린저 밴드가 조만간 큰 움직임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지표들을 먼저 분석을 해드렸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현재 볼린저 밴드, MCAD 히스토그램, RSI 등 대표적인 지수들이 모두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100% 맞진 않지만 투자자분들께서는 당분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요새 하락장에 이제 들어서면서 머리도 굉장히 아프시고 하실 텐데, 그래서 구글 트렌드라는 조금 신선한 지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미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